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칠한 아빠입니다. 여러분들 취미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칠은 취미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입니다. 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칠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상이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한 30년을 쓴 것 같은 전문스러운 도구들로 하나하나 정성들여 바르는 모습을 담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도 오칠을 하려면 저 정도는 있어야 하는구나, 못하겠네 하고 무의식 중에 생각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칠도 충분히 취미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집에서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라면 박스로 오칠 건조장 만드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박스를 구해왔습니다. 20cm 정도의 작은 임시 건조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취미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 취미를 위한 도구들은 일상용품과는 좀 방향성이 다릅니다. 특히나 오칠 같은 경우는 옷이랑 붓, 그리고 오칠할 나무 밥그릇 정도는 어떻게 준비했지만 건조장이라는 단계에서 막혀버립니다. 유튜브에서 보니 뭔가 나무로 만들어진 근사한 건조장이 있던데 개인이 준비하기는 많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건조장 마련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옷이 마르는 원리만 알면 되니까요. 옷은 25도 전후의 온도와 60에서 70% 정도의 습도에서 잘 마릅니다. 그러니까 재질이 뭘로 되어 있던 어디에서 말리던 온습도 조건만 유지할 수 있다면 옷은 잘 마른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저는 대학원 시절에 비닐봉지에서 옷을 말린 적도 있었습니다. 진짜 볼품은 없었지만 비닐봉지 건조장도 나름 쓸만합니다. 단열이 잘 되는 아이스박스도 좋은 건조장이 될 수 있고요.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MDF 박스나 심지어는 서랍에서도 말릴 수 있습니다. 근사한 건조장이 없어도 오칠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참고로 장마철에 덥고 습한 날씨 있잖아요. 그 날씨가 옷이 잘 마르는 조건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오칠을 한 다음에 책상 위에 그냥 놔두어도 알아서 잘 마릅니다. 건조장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의 온습도 유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제로 큰 건조장 안에는 열선 장비도 있고 해서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렇다고 그 안에서 잡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졌던 오칠 건조장을 라면 박스로 만들 수 있다니 어메이징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라면 박스로 만든 건조장에서 모든 오칠을 잘 말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못 말린다라기보다는 말리기 힘들다는 표현이 적합하겠네요. 생칠은 이렇게 라면 박스로 임시로 만들어서 말려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완성 단계에 사용하는 정제칠 또는 검정칠입니다. 왜냐하면 라면 박스 건조장은 내부의 온습도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검정칠의 표면이 고르게 마르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숟가락이나 밥그릇 정도 생칠을 하신다면 뭐 이렇게 간이로 라면 박스로 만들어서 말리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정제칠이나 검정칠을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작은 골판지 박스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안쪽에 물을 좀 뿌려서 습도를 올려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이로 만든 건조장에 온도를 올릴 때 손난로를 주로 사용합니다. 온습도를 측정해야 하니 습도계도 같이 넣어두겠습니다. 물을 뿌리고 손난로 넣고 작품을 바로 넣는 것보다 10분 정도 텀을 두고 안쪽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넣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습도가 너무 높다거나 하면은 습기를 날려버려야 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27도에 70% 적당한 온습도입니다. 이제 작품을 넣고 가볍게 밀봉해 주겠습니다. 말랐을지 안 말랐을지 내일이 기대됩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밤잠을 설쳤나? 확인을 해봐야겠죠? 무슨 선물 뜯는 것 같네요. 두근거림이 있긴 하지만 긴장이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잘 말랐습니다. 만질 수 있을 정도로 표면은 다 말랐는데 아직 오칠 냄새가 납니다. 오칠 작업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오칠 냄새가 난다 하시면 가능하면 더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옷이 미세하게 남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온도가 한 3도 정도 떨어졌지만 그럭저럭 양호한 간이 건조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제가 잘 마른다고 했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우, 야, 안 말랐을까봐 살 떨려 죽는 줄 알았는데.